자, 반갑습니다. 고만영입니다. 자, 위메이드의 이제 위믹스에서 공지사항이 나왔습니다. 자, 변화의 시대, 브리오슈 하드포크를 통한 새로운 토크노믹스의 여명. 이런 이제 공지사항이고, 자, 자세한 내용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믹스는 2018년 출범 이후 프라이빗 체인에서 퍼블릭 메인넷으로 진화하여 2024년까지 선도적인 블록체인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글로벌 블록체인 환경을 선도하고자 하는 위믹스는 최첨단 블록체인 기술을 지속적으로 수용하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이제 위믹스는 전략적 결정과 공동의 노력을 통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는 데 집중하고 있습니다. 하반기의 시작을 알리는 7월 1일, 위믹스는 브리오슈 하드포크를 런칭하며 혁신의 새로운 시대를 예고한다. 첫 번째, 변화의 새벽. 위믹스는 여러 플랫폼을 출시하고 블록체인 생태계에서 광범위한 경험을 축적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위믹스는 토크노믹스 플랫폼, 게임 경험을 업그레이드해 생태계의 지속 가능성을 보장할 계획이다. 첫째, 브리오슈 하드포크는 위믹스의 토크노믹스에 대한 전면적인 개편을 의미한다. 이 중요한 이정표는 16개의 업데이트를 통해 블록당 위믹스 발행량을 줄이는 개정된 민팅 규칙을 도입할 것입니다. 이번 변화는 위믹스의 가치와 성장을 제고하기 위한 것으로 커뮤니티와의 동반 성장을 향한 첫 걸음을 내딛는 자리입니다. 두 번째로, 위믹스는 생태계 성과가 토크노믹스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향상된 위믹스 플레이를 공개할 예정입니다. 특히 게임 확장에 따른 매출 성장이 위믹스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도록 하는 것이 목표이다. 향상된 프레임워크를 통해 웹3 게임과 커뮤니티는 위믹스의 성장에 기여할 수 있으며, 이는 보다 응집력 있는 커뮤니티와 탄력적인 생태계를 만들 것입니다. 새로운 위믹스 플레이와 토크노믹스는 자원 활용과 게임 성장이 위믹스와 생태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제적 프레임워크를 구축하여 공동의 발전을 촉진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7월 중순 예정된 위믹스 데이 행사에서 공개될 예정이다. 셋째, 위믹스는 웹3 기반의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 개발 및 관리에 대한 전문성을 바탕으로 블록체인 기술을 이미르의 전설에 접목할 예정이다. 이 통합은 블록체인 기술을 통해 게임의 공정성과 즐거움을 향상시킬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위믹스는 글로벌 규제 환경에 적응하여 전 세계 사용자가 실시간 블록체인 컨텐츠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여 고유한 게임 생태계를 육성하고 기존 블록체인 게임 생태계와 차별화된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것입니다. 위믹스는 혁신적인 블록체인 컨텐츠를 도입하여 국내외 게이머 모두에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할 것입니다. 자, 7월 1일 날 이제 브리오슈 하드포크 업데이트를 단행을 하고, 또 7월 중순에 위믹스 데이 그 유저 위믹스 홀더와의 이제 소통 데이를 이제 실시를 하고요. 또 8월 달에 레전드 오브 이미르 신규 게임에 대해서 밝혀지고요. 9월 달에 위믹스 플레이 새로운 이제 뉴 브랜드를 발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브리오슈 하드포크와 위믹스 매스버너 위믹스 비전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을 알린다. 이러한 예비량의 감소는 단순히 제한된 공급을 통한 가치 증가에 관한 것이 아닙니다. 위믹스가 구상하는 디플레이션 토큰 이코노미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이를 통해 위믹스의 활용도를 높이고 업그레이드된 위믹스 번 프로그램을 구현하여 보다 건강한 생태계에 기여할 것입니다. 2024년은 위믹스의 중추적인 해로 향후 계획들이 점진적으로 공개되고 커뮤니티와 지속적으로 활발한 소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9월까지의 일정면 순차적으로 추가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다가오는 브리오슈 핫포크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다음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이런 이제 내용입니다. 위믹스 토크노믹스 반감기 반감기 메커니즘은 발행되는 위믹스의 양을 점진적으로 줄이는 것을 수반합니다. 백서에 요약된 바와 같이 블록체인에 대한 보상으로 블록당 한 개의 위믹스가 발행되며 보상은 NCP 50%, 생태계 25%, 유지보수 25%에 자동으로 분배가 됩니다. 현재 매일 86,400개의 위믹스가 발행돼 연간 3,153만 6천개의 위믹스가 발행되고 있습니다. 반감기가 도입됨에 따라 약 2년마다 발행량이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7월 1일부터 발행된 연간 1,500만 위믹스로 줄어들며 이후 2년마다 절반으로 줄어듭니다. 민팅을 통해 유통할 수 있는 위믹스의 수가 감소한다는 것은 보다 안정적인 생태계를 목표로 하는 보다 발전된 토크노믹스 모델로의 이동을 의미합니다. 자, 이렇게 이제 발행량이 줄어준다는 얘기죠. 자, 기간은 약 2년 6,311만 5,200 블록. 자, 주기는 이제 16주기 또 브리오슈 하드포크 적용. 하드포크는 새로운 블록체인을 만드는 것을 의미합니다. 반감기를 구현하려면 새로운 민팅 규칙이 기존 규칙을 대체해야 하므로 블록체인 시스템에 대한 변경 및 업데이트가 필요합니다. 기존 소프트웨어 블록체인 기술의 고유한 특성을 감안하여 하드포크 방식을 채택했습니다. 브리오슈 하드포크를 통한 반감기 도입은 7월 1일로 예정되어 있으며 해당 날짜에 미리 정해진 블록 일정에 따라 진행될 예정이다. 반감기의 최종 적용은 2101년 1월 1일에 이루어지며 16번째 주기의 시작과 위믹스 민팅의 종료를 표시합니다. 이렇게. 그리고 브리오슈 하드포크의 새로운 소식은 첫 번째 민팅 수량을 조정하기 위해 반감기를 구현하고 재단이 보유하고 있는 약 4억 3,500만 위믹스를 이제 소각한다는 겁니다. 자사주 소각하고 똑같은 얘기죠. 세 번째 생태계 개발을 위한 자금 배분, 비유통 위믹스 보유 물량, 순환 공급 계획에 따른 개발 비용. 또한 위믹스의 총 공급량은 5억 8,800만 개로 제한되며 이는 현재 최대 공급량 9억 8천만 개에서 60%가 감소한 수치입니다. 재단 준비금이 소각되면 사용 가능한 공급량이 줄어들어 위믹스가 재단 주도 생태계에서 커뮤니티 주도 생태계로 전환됩니다. 이러한 변화는 동반 성장을 촉진하는 커뮤니티 친화적인 토크노믹스 모델을 촉진합니다. 감축 정책은 반감기 도입 및 재단 준비금에 대한 소각을 포함하여 업데이트된 토크노믹스에 맞춰 수정될 것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추후 발표될 예정입니다. 자, 이런 이제 쭉 내용이고 요 이제 위믹스 공지가 나온 이후에 위믹스 가격도 지금 급등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12.5%. 아까는 뭐 1700원까지 한 15% 이상 급등 나왔다가 지금 현재는 12%로 상승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동안 계속 하락세를 보이다가 이제 위믹스가 7월 1일을 기점으로 새로운 시대로 탈바꿈할 것 같습니다. 자, 그동안 고생하셨고 앞으로 좋은 일이 일어날 것 같습니다. 자, 위메이드 위믹스 투자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